드디어 젤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젤다의 전설이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아기자기한 게임을 안 좋아해서 잘안 합니다. 젤다의 왕눈을 너무 재밌게 했기에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젤다 야숨은 재미없었거든요? 야숨은 재미없었는데 왕눈은 왜 그렇게 재밌게 했나 모르겠네요. 여튼 그래서 지혜의 투영도 샀는데 이건 야숨이나 왕눈 같은 느낌은 아니고 19년도에 나온 젤다의 꿈꾸는 섬이란 게임이랑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젤다 자체가 워낙 역사가 깊고 저의 지식은 또 얕다 보니까 모르는 점이 많은데 여튼 거두 절미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왕눈 이후로 닌텐도를 처음 킨것 같거든요. 1년이 넘었죠 아마. 와, 오랜만에 닌텐도를 독모드로 켰는데 화질 진짜 개썩었네. 꾸준히 해왔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컴퓨터로만 게임하다가 닌텐도를 너무 오랜만에 키니까 적응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좀 창모드처럼 이렇게 좀 작게 해서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몇 분간 눈 적응 훈련을 거친 후 게임을 시작했어요. 빨리 스위치2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젤다 시리즈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 가 상당히 좋고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게임의 장르는 딱 보자마자 아시겠지만 퍼즐이 가득한 퍼즐 탐험의 RPG 게임이고 베이스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우며 가족들끼리 모여서 할 법한 류의 게임입니다. 실제로도 플레이해보면 그렇고요. 자극적이거나 머가리 깨서 피 터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다만 네크로맨서 젤다 양이 쫄몹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바위로 머가리 터뜨리긴 합니다만 피가 터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덜 자극적입니다. 그렇기에 귀여운 게임류를 싫어하거나 퍼즐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 비추입니다. 물론 저도 귀여운 아기자기한 게임 싫어하는데 퍼즐 탐험은 또 의외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곤 있습니다. 퍼즐도 어거지 퍼즐이 아니고 오호 이런 거였어 식의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항상 재미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스트로봇을 플레이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아스트로봇은 귀여운 거 싫어하고 퍼즐 게임 싫어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게임이랑은 결이 완전 다릅니다. 아스트로봇은 진짜로 생긴 것만 그렇고 개터프한 상남자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진짜 보시는 바와 같이 귀엽고 아기자기한 퍼즐 모음 게임입니다. 취향에 맞으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닌텐도는 정말 컨셉이 아주 확실하고 그 자기들만의 컨셉 그 안에서는 게임을 엄청나게 잘 만든다는 걸 느낍니다. 안 그래도 하필 제가 오늘 저녁부터 일이 있어서 고향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동안 닌텐도 들고 가서 이거 푹 빠져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 정말 잘 맞네요. 아, 물론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도 업로드는 계속 될 거예요. 미리 3일째 예약 업로드 다 걸어놨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영상 만들다 보니까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을 봤을 땐 제가 어제 고향으로 갔네요. 어제 밤에. 그래, 요것도 지금 예약해놓고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상 두 개 더 나오겠죠. 다만 이 2, 3일 동안은 갑자기 나오는 게임 소식 요런 거는 제가 반응 못할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아직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플레이 자체는 몰입도도 좋고 흥미 유발도 아주 잘 됩니다. 스토리는 솔직히 개뻔한 스토리예요. 위기에 빠진 왕국과 링크를 구하는 흔해 빠진 스토리이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퍼즐, 즉 나의 두뇌를 조금씩 써주는 그 재미가 매우 좋습니다. 왕눈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보통 일반 퍼즐 게임은 답이 무조건 정해져 있다면 이 젤다류는 항상 보면 답이 좀 다양합니다. 그냥 오, 이 녀석 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싶은 게 진짜 다 돼요. 전 그런 점이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눈을 플레이하면서도 웃으면서 와, 현실이었으면 이렇게 조졌을 건데 하면서 실행하면 어? 이게 돼? 같은 게 진짜 많았는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잘 구현해 놓았기에 항상 즐거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젤다 귀여운 건 덤이고요. 여튼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아기자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듯한 분위기나 퍼즐 장르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추천해드리기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게임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맛이고요.